코드가 동작하는 과정을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흐름만 같이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코드를 한 줄 한 줄 다 본다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그러기에는 좀 그렇고 대략적인 흐름을 같이 한번 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수치들이 어떻게 해서 나왔고 그리고 이런 수치들이 왜 그 신뢰성을 우리가 질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 그렇죠. 데이터의 진실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걸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전체적인 코드를 한번 좀 느립니다. 동작하는 것이 제 컴퓨터가 지금 사용한 지가 거의 한 10년에서 한 조금 빠져요. 몇 달 빠지는 상황이라서 성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엔티티 우리 지금 엔티티 버튼을 클릭을 하는 장면부터 시작할까요? 엔티티 지금 그러니까 쇼이고 그리고 쇼 엔티티 쇼 HTML 엔티티 여기 있는 이 화면 보이시죠? 요 화면이 이 왼쪽에 있는 이 코드가 지금 보시는 여기 요 화면입니다. 홍길동 엔티티예요. 그리고 아니죠. 요거는 좀 홍길동이죠. 유저입니다. 유저 쇼 유저 화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엔티티를 클릭했을 때 요걸 클릭했을 때 오른쪽에 뭔가 화면에 막 코드 돌아가고 지금 요런 모습이죠. 엔티티 리스트 이 화면은 인덱스 엔티티 화면 요거죠. 요게 지금 우리가 봤던 요 왼쪽에 있는 화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좀 닫아놓을게요. 요거만 보죠. 자, 그리고 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뭐가 화면이 뜨죠. 요게 쇼에서 엔티티 화면 여기 있는 이 화면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봤던 게 마켓에서 어떤 상품들을 구매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ABC가 -3으로 떴죠. 이 지난 에피소드에 우리가 봤던 결과입니다. 지금은 또 마이너스가 잘 먹네요. 아까는 마이너스가 잘 안 먹더라고. 자, 그리고 마켓에 들어왔을 때 보시면은 이런 상품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마켓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뭐냐니까 보시면은 루트 마켓에서 루트 패스 아이템 패스의 인덱스도 있죠. 아이템 패스 인덱스니까 얘는 아이템 컨트롤러. 아이템 컨트롤러의 인덱스 펑션. 인덱스 펑션, 요 펑션이죠. 요 펑션의 결과가 지금 보시는 요 화면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김밥을 하나 내가 담기 버튼을 버튼한단 말이에요. 요 김밥 담기 버튼. 저 여기 지금 여기에 쇼 해서 아이템이겠죠, 아마? 쇼. 아이템 인보이스 아이템이거나 요거보다는 쇼 인보이스 아이템 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쭉 인보이스 아이템 디테일이니까 얘 아니네요. 인덱스입니다. 인덱스이고 아이템이거나 인보이스 아이템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아이템 얘 같네요. 예, 쇼 담기 맞네요. 쇼와 담기가 있죠. 여기서 지금 쇼와 담기. 담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호출되는 것이 아이템 칼트 패스에서 칼트를 호출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이템 컨트롤러의 카트 펑션을 우리가 만들어 놨던 거죠. 그죠? 아이템 컨트롤러의 카트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패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피닉스에서 디폴트로 구성되어진 7개의 그러니까 8개의 패스가 아니라 우리가 지정했던 패스 칼트를 호출해서 얘가 이렇게 이 여기 있는 코드들이 호출되죠. 진행되고 그리고 인보이스 아이템 컨트롤러의 크리에이트를 호출하도록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담기 버튼을 딱 클릭한단 말이에요. 담기 버튼을 클릭하면 인보이스 아이템 컨트롤러의 크리에이트 펑션이 호출되는 거죠. 자, 김밥을 담았습니다. 진행되는 것이 인보이스 아이템 컨트롤러의 create invoice item controller이네요. 에 create 얘가 호출되는 거죠. 얘 호출돼서 실행된 결과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화면들입니다. 그죠? 쭉 지나왔네. 여 위에 있는 것들입니다. invoice item params 호출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얘가 얘예요. io inspect 그죠? 그리고 invoice item params가 요겁니다. 그죠? 요 결과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요 결과 화면이죠. 이 화면이 show invoice item이 되겠네. 그러니까
이슈 여기 있나요? 아 여기 있군요. 보시면 인보이스 아이템 패스에서 쇼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보이는 화면이 이 화면이란 말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들어보죠. 인보이스 아이템 쇼 쇼 인보이스 아이템 얘네요. 이 화면입니다. 이 화면이 여기 있는 이 화면이에요. 그리고 밑에 링크가 Keep Shopping 혹은 Go to Cart인데 Keep Shopping은 계속해서 물건을 고르겠다는 말이고 Go to Cart는 인보이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보시면 Go to Cart 있잖아요. 이게 인보이스 아이템 패스의 인덱스입니다. 그죠? 인보이스 아이템 컨트롤러 얘죠. 그래서 인덱스였나요? 뭐였나요 방금? 인덱스였나요? 다시 패스의 인덱스 부분 요만큼 여기 인덱스죠, 그죠? 인덱스면은 인보이스 아이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졌고 그래서 보이는 것이 인보이스 아이템 인덱스 인보이스 아이템에서 인덱스 파일, 그죠? 인덱스 인보이스 아이템 예. 그래서 인보이스 아이템들이 좀 표시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됐습니다. 지금 인보이스 아이템 얘는 좀 쇼 인보이스 아이템이죠. 그러니까 쇼 인보이스 아이템 요 화면이잖아요. 요 화면에서 go to cart에서 인보이스 아이템 컨트롤러로 왔고 그죠? 인보이스 아이템 컨트롤러 아이템 컨트롤러의 인덱스로 왔고 인덱스입니다. 요 인덱스를 통해서 render index html invoice item 그죠? 지금 요게 리스트죠? 그래서 어쨌거나 keep shopping 이제 go to cart keep shopping go to cart 들어가니까 이제 invoice를 만드는 거죠. go to cart 빙글빙글 돌고 요겁니다. make invoice 뭔가 제가 길을 잃었고 왔다 갔다 한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는 보이는 것은 인보이스 아이템 쇼 부분이죠. 쇼 인보이스 아이템에서 메이크 인보이스 인보이스를 만드는 겁니다. 메이크 인보이스 인보이스 만든 다음에 메이크 인보이스 이 부분이 인보이스 크리에이트니 쇼 인보이스가 되겠네요. 쇼 인보이스 여기 있는 이 화면 그렇죠? 이게 지금 이것이 여기 있는 이 화면입니다. 그렇죠? 이제 인보이스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다시 이제 스타트 트랜잭션이죠. 요거. 요게 여기 있는 스타트 트랜잭션 이거잖아요. 얘는 트랜잭션 패스의 new로 의미되도록 구성됐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잭션 컨트롤러의 new. 그렇죠? new 쭉 올라가서 여기 있네. 여기 있는 요 내용입니다. 요게 실행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튼을 클릭을 하죠. 자, 버튼을 클릭하면은 여기서 트랜잭션 문서가 만들어지면서 트랜잭션 문서가 만들어지는 것은 크게 네 가지를 구성하는 겁니다. 세금을 결정하고 물류 비용 그리고 보험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이 거래가 공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뭐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여기서 진행되는 거죠, 그렇죠? 그 진행하는 것이 여기 있는 요 new입니다. 그죠? new 쭉 해서 요것의 결과예요. 요 결과로 나오는 것이 지금 이 화면. 트랜잭션 패스의 쇼입니다. 그러니까 쇼 요거죠. 지금 보시는 왼쪽에 있는 이 화면이 지금 이 화면이죠. 이 화면이 오른쪽에 있는 이 화면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send to spool, 스풀의 데이터를 보내주는 거죠. 그죠? 그 send to spool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볼까요? 밑에 보시면 send to spool에서 트랜잭션의 에디트에 연결됐습니다. 원래는 에디트가 아니라 이게 수풀이라고 하는 별도의 패스를 만들려고 했는데 패스가 잘 안 먹혀요. 그래서 지금 임시 방편으로 에디트에다 연결 걸어둔 겁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패스의 에디터는 뭐예요? 바로 트랜잭션 컨트롤러 의 에디트 이거죠. 형식입니다. 이게 실행되면서 볼까요? 실행되면서 오른쪽에 화면에 보시면은 뭐가 빙글빙글 마구 돌아가는 모습이 지금 안 보이고 있네요. 자, 쭉쭉 해서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이시죠? 이게
그 결과 지금 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Payload generated successfully. 그러니까 수풀로 데이터가 잘 갔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메시지를 좀 바꿔야겠어요. Payload generated successfully 보다는 좀 다른 말이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다른 말로. Transaction data was sent to was sent to the spool. 오케이. 무슨 spool이라고 할까요? To your spool이라고 할까요? Your spool. 기하의 spool. 기화의 스플로 전달되었습니다.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홍 엔티티는 홍 엔티티대로 스플이 있고 그리고 토미 김밥은 토미 김밥대로 스플이 있으니까 요 스플로 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런 내용이 좀 바꿔졌습니다. 바꿔야겠어요. 자,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진행되는데 뭘 진행되느냐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UI하고 상관이 없죠. 왜냐니까 나머지는 백그라운드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백그라운드에서 움직이는 내용이 여기는 이 내용들입니다. 여기는 이 내용이 또 바뀌었겠죠. 방금 글이 한번 있었으니까. 그죠? 릴로드 해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current 시가 2470 쭉쭉 이렇게 돼 있는데 릴로드 하면은 다른 걸로 바뀌었을 겁니다. 방금 거래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컴퓨터가 지금 이유를 모르겠어요. 굉장히 평상시보다 지금 더 느리게 동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백그라운드에서 뭐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게 보이나요? 뒤에서 빙글빙글 돌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돌고 있어요. 코드 최적화가 참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뀐 내용이에요. 새로 릴로드가 됐습니다. 캐시 카운트가 4번으로 됐네요. 지금 캐시 카운트가 지금 보면 3번이잖아요. 이것도 릴로드하면은 캐시 카운트가 4번으로 바뀌었죠. 이번엔 빨리 바뀌었네. 아무래도 제 컴퓨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빙글빙글 지금 여기서 막 돌아갔어요. 여러분 못 보셨겠지만 이게 돌아갔고 그래서 백그라운드 상에서 움직이는 게 여기 있는 이 코드들입니다. 이 코드들은 그러니까 프론트엔드에는 여기에는 표시가 되지 않고 뒤에 백그라운드 여기서 진행되는 건데 지금 여기 있는 화면들은 백그라운드에서 동작하는 걸 우리가 보려고 창을 열어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어떤 게 이루어지느냐니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수풀에서 체크 알키브 페이로드라는 걸 호출하고 그런 다음에 수풀의 프로세스 트랜잭션을 호출하는데 종류 역할이 다릅니다. 첫 번째 거 얘가 하는 거는 수풀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토어 트랜잭션 데이터 into the related 수풀 즉 복수형이죠. 수풀들에게 관련된 수풀들에게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차 대조표 등등 재무제표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Update financial statements of 누구예요? Buyer and seller. 여기에 두 번째 문장이 사는 거입니다. 책 수풀의 책 갈키부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수풀즈 책 갈키부 부분 나와 있는 게 여기죠. 여기 체크 알키브 여기 있는 이 코드들을 통해서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 말씀드렸던 그 상당히 좀 복잡한 과정이었죠. 그 과정들이 하나씩 진행이 되는 겁니다. 보면은 이렇게 실제 그 암호가 제대로 된 암호인지 아닌지 여기 베리피케이션. 그죠? 베리파이 하고 암호가 실제로 맞다. 바이어의 암호와 서명이죠. 그러니까 디지털 서명, 셀러의 디지털 서명이 둘 다 맞다. 여기입니다. 이 경우죠. 맞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 오픈에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픈에시를 만들고 등등등등등을 진행하는 거죠. 바이어 스프라고 만약에 셀러 스프리 서로가 다르다. 바이어 스프라고 셀러 스프리 같은 스프리다. 그렇다면 이걸로 끝이겠죠. 그죠? 어차피 둘 다 같은 스프리니까. 근데 서로 다른 스프리 소속돼 있다. 한 명은 환경 스프리고 한 명은 한림 스프리다.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이 문장이 같이 또 수행이 됩니다. 보시면 오픈에시를 만드는 것 모습. 오픈에시 스트럭터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오픈에시 이렇게 생긴 스트럭터입니다. 간단하죠? 인커밍 해시, 프리비어스 해시, 커런트 해시 등등등등 있잖아요. 요거는 뭐냐니까 서로 새끼를 꼬는 겁니다. 새끼를 꼬는 거. 새로운 낙인 해시가 됩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그대로일 거예요. 그
그리고 이 오픈AC는 어디에 속하는지 등등등을 또 설명을 해두고 있죠. 그죠? 그 내용입니다. 오픈AC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오픈AC에서 ID만 뽑아서 박스에 또 담아요. 그게 여기 오픈AC 박스입니다. 그죠? ID만 뽑아서 박스에 담고 뭐 대략 한 20회나 뭐 50개 정도, 그러니까 박스에 이 오픈AC ID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을 때, 그죠? 도달했을 때 지금 100으로 잡아놨는데 ID가 뭐였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거기서 다시 해시를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오픈AC의 ID로 구성된 데이터 문구죠. 그죠? 스테이트 수풀은 방금 트랜잭션 데이터를 수풀이 처리한 것과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수풀들이 제공하는 이러한 OpenAC ID가 들어있는 박스에서 그 박스로부터 만들어낸 해시죠. 그 해시를 똑같이 처리를 합니다. 똑같게 지난 그림에서 봤던 지난 에피소드에서 그림이 그림 볼까요? 여기 있는 이 그림은 제가 그려둔 그림인데 제가 봐도 이거 참 잘 못 그렸어요. 아, 좀 더 예쁘게 그릴 수 있고 좀 더 깔끔하게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여기 이 그림이 더 다 이해가 쉬우셨는지 모르겠네. 여러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그림도 참고하시고 저 그림도 참고하시고 다양한 그림들 이 그림도 참고하시고 그리고 설명도 있어요. 설명도 있으니까 이 그림들도 참고하셔서 이 박스를 구성하고 어떻게 여러 가지 선수들이 여러 명 참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 트랜잭션이 뭘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무엇인지 무엇을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하는지 트랜잭션 있고 그리고 오픈AC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만들었었고 오픈AC로부터 오픈AC ID를 만들어서 오픈AC 박스 ID가 담겨있는 박스죠. 박스를 또 만들고 트랜잭션과 오픈AC와 오픈AC 박스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더 해시 체인이라는 것도 하나 구성합니다. 해시 체인은 뭐냐 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이렇게 어디 좀 볼까요? 그림에 나와 있는 게 없군요. 아쉽게도 그림을 그려둔 게 없네. 없지 않을 텐데 잠깐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이걸로 보면 되겠군요. 여기 자 보시면 이 수풀 책 알키브 페일로드에서 수풀을 통해서 트랜잭션 데이터가 위 변조 불가능하게 이렇게 오픈AC에 의해서 모든 수풀들이 그러니까 지구상에 전 세계에 수풀들이 100만 개가 있다. 그럼 100만 개의 수풀들이 이것에 의해서 서로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픈AC는 기본적으로 수풀을 묶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의 수풀이 위 변조될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풀은 뭘 책임지느냐 하니까 트랜잭션 데이터를 책임을 져요. 어느 한 개인과 개인 간의 혹은 기업과 기업 간의 혹은 개인과 기업 간의 거래 이 거래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이 수풀이죠. 그죠? 근데 이 수풀 자체도 위변조될 수 있잖아요. 수풀 그 자체가. 그죠? 누군가가 한 경면 수풀 전체를 그대로 통째로 바꿔치기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선거에 투표한 바꿔치기 같이. 그죠? 이 수풀의 위변조를 받는 것이 오픈AC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100만 개의 수풀이 있다. 우리나라에 5천 개가 있고, 미국에 뭐 10만 개가 있고, 중국에 20만 개가 있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100만 개의 수풀이 있다면 100만 개의 수풀들이 이 오픈AC에 의해서 다 묶이게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오픈AC가 트랜잭션 데이터를 진실성을 담보한다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요 수풀의 프로세스 트랜잭션 하는 역할이 뭐예요? 얘는 대차 대조표 손익 계산서 같은 재무제표의 수치를 기록하는 프로세스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의문을 생기는 겁니다. 어떤 의문이냐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차 대조표 한번 하나 열어볼까요? 쭉쭉 해서 밸런스 시트 들어가서 보니까 마이너스 3.0이 나와 있었네. 자, 이 마이너스 3.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잖아요. 있고 그리고 여기에 갭 밸런스에 96이라는 숫자가 있단 말입니다. 이 숫자는 어디서 왔나요? 이 숫자는 여기서 온 거예요. 여기서 이 트랜잭션에 의해서 이 수치가 바뀐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데이터는 그러니까 트랜잭션 데이터는 수풀 컨트롤 수풀이 그 진실성을 담보하고 수풀 어느 한 수풀의 진실성은
오픈에시에 의해서 전 세계 수풀들이 서로 물고 물리는 인터락킹에 의해서 어느 한 수풀에 모든 수풀들의 진실성을 담보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 수풀의 진실성과 실제 장부상의 수치의 진실성 사이를 어떻게 서로 연결하느냐는 거죠. 이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이 수풀의 진실성이 곧 장부의 진실성으로 연결하는 것이 해시 체인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자, 무슨 말씀이냐니까 여기 있는 것이 오픈해시입니다. 오픈해시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동작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각각의 수풀들, 그러니까 제주도 수풀, 한국 수풀, 그리고 한경 수풀, 또 한림 수풀, 이 각각의 수풀들이 어떤 수풀들도 전체 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모든 수풀들이 구성되는 하나의 한 수풀이죠. 그렇죠? 한 수풀의 이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수풀들도 모든 수풀들을 다 위조하지 않고서는 어느 한 수풀의 데이터를 위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픈해시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재무제표죠. 장부죠. 그죠? 어느 한 개인의 장부잖아요. 이 장부에 있는 이 숫자와 여기 있는 수풀에 있는 이러한 해시에 의해서 담보되는 그 진실성을 서로 이 숫자와 요 해시를 어떻게 연결하느냐는 거죠. 그죠? 연결되어야지 이 수풀들이 참일 때 여기 있는 장부도 반드시 참이다 라고 하는 명제가 성립하잖아요.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해시 체인이에요. 그죠? 자, 해시 체인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 일단 여기 제가 설명드렸던 이 내용들, 트랜잭션 컨트롤러의 진실 데이터를 수풀이 저장을 하고, 이 수풀이 저장함으로써 이 수풀은 이 개개 그래의 데이터의 진실성을 담보해주고, 어느 수풀의 진실성은 이렇게 수풀과 수풀이 서로 상호 물고 물리는 인터랙팅 되는 오픈해시에 의해서 어느 한 수풀의 진실성이 담보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진실성이 담보된 수풀에 의해서 작성된 재무제표, 이 재무제표의 진실성은 어떻게 연결되느냐는 거예요. 데이터의 두 개가, 이걸 두 개를 연결하는 것이 해시체인 역할입니다. 그죠? 해시체인에 대한 역할, 해시체인 여기 있어요. 보시면은 해시체인 찾아볼까요? 해시 체인. 글로벌 수풀에도 해시 체인 있고, 네이션 수풀에도 해시 체인이 있고, 지금 보시면 해시 수풀 등등등의 해시 체인이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해시 체인의 역할이 뭐냐는 거죠. 해시 체인. 얘는 어떻게 동작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요거는 여러분들이 먼저 여기 있는 제가 설명드렸던 요 관계를 먼저 완전히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요 관계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해시 체인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진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됩니다.